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당뇨를 졸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당뇨인을 위한 식습관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영상을 보시는 당뇨인들도 당뇨 졸업에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졸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과 연구한 식생활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영상의 핵심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뇨 졸업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식단의 50%를 건강한 탄수화물로 구성하면서 아침 점심은 넉넉하지만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입니다.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식단을 보면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이 50% 정도 차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이시는데요. 하지만 당뇨인들도 탄수화물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인이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이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포도당은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는 탄수화물에서 얻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집중력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둘째,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면 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피로감은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자꾸 허기져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간식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때 일정 비율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음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잘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뇨인이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 202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밥은 쌀과 통곡물의 비율을 1:1로 한 잡곡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다음날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주죠.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수면 중 고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만큼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집밥과 제철 음식을 먹고 외식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한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전에는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만 대충 드시다가 집밥 위주로 식사를 바꾼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혈당이 매우 빠르게 호전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분과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 서로가 서로를 모니터링 해주면서 더욱 세심하게 집밥을 챙겨 드셨는데요. 이 또한 치료 효과가 정말 빨랐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집밥의 비율을 크게 늘리셔야 합니다. 특히 제철 음식 섭취도 당뇨인에게 매우 좋은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제철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더 낮은 혈당 변동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자연의 계절에 맞게 건강을 위해 준 최고의 선물이므로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뇨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꼭 실천해 주시는 점, 바로 집밥을 자주 먹는다입니다. 외식 횟수와 배달 음식,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 졸업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저녁 식사 이후 공복 12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많이 언급되는 간헐적 단식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저녁 이후에 공복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하면 신체가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서도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한 그룹이 인슐린 민감도가 더 높아졌고 체중 감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비워주는 시간이 내 몸을 낫게 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니 여러분도 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 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